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저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171페이지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질서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실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넘어왔죠. 이번에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 1번에 개념과 발달 배경, 양가 1번의 개념,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란 자본주의 경제를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 자유 경제 원리를 존중하고 시장 경제 원리를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장의 독점 현상 등 경제 질서에서의 왜곡과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171페이지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시장 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경제적 정의와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헌법적 경제 원칙을 말한다.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인정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여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공익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결코 시장 경제를 파괴하거나 통제 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양가 1번의 발달. 근대 신명령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경제의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서구 국가들은 19세기에 경찰 국가, 야경 국가적인 경향을 띠었고 자유방위적 경제 제재를 취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경제 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시장을 지배해 내지 독점하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절 기능이 시장을 수행한다고 믿었지만, 이러한 독점에 의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저같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현재는 헌법 시간인 관계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실업,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대립,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의한 빈부의 격차,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공황의 발생 등 자본주의 모순과 기능상의 결함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결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게 되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원칙이 헌법상 뚜렷하게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마이마르 공화국 헌법부터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의 내용. 사회적 시장 경제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를 골조로 함으로 자본주의의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하여 사적 소유권의 보장은 물론이고, 개인과 기업의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 경제적 활동의 자유, 자유 경쟁의 원칙, 직업의 자유, 자기 책임의 원칙 등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는 경제적 불의나 불합리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규제와 조정의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173페이지. 사회적 시장 경제는 시장 기구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기능의 왜곡을 가져오게 하는 독과점 등을 막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정의와 민주화를 가져오게 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을 복지를 향상하게 한다. 부의 불균형, 빈부격차를 시정하는 것도 요구된다.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는 시장의 독점을 막고, 자유 경쟁 체제를 유지하여 경제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열어두고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누리게 하고 경제적 정의, 사회적 정의, 사회복지를 구현한다. 3번의 본질과 한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 시장, 경제의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치유하고 복원하여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의 한계로는 동그라미 1번에 먼저 사회적 시장 경제의 본래 기능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사회적 시장 경제란 결코 통제 경제를 전면화하거나 더구나 계획 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인 시장 기구의 정상화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규제와 조정도 자유시장경제 기능의 회복과 사회복지 구현이라는 목적에서 하여한다. 목적상의 한계. 동그라미 2번에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등 개입이 가능하더라도 그 개입이 지나쳐서는 아니되고 이 일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오늘날 탈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그라미 3번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므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한계의 원리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의 시행에 따른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이루어질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의 규제와 조정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에 따라 합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로마자 2번의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74페이지입니다. 1번에 현행 헌법상의 경제원칙의 성격,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현행 우리 헌법도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를 골조를 하면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조정하여 학설과 판례의 현재의 판례는 우리 헌법상 경제원칙을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로 보고 있다. 이번에 현행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내용. 현행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도 자본주의, 자유주의와 요소와 그것의 규제와 조정을 위한 제한적 의미의 사회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양가를 이번에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의 골조.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경제질서의 기본 골조로 하고 있다. 양가를 이번에 사유재산제.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자본주의 요소인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다. 방가를 보내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가격 결정이 자유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기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기구의 보장이 자본주의의 중요한 요소이자 중심인 물론이고 시장기능은 자본주의, 자유경제주의의 핵심이다. 방가 3번에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 자유는 자유경제주의의 기본이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법적 행위의 형성과 계약을 위한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각자가 원하는 경제활동을 획득하고 위해 종사할 수 있는 자유인 직업의 자유가 인정되는 물론이다. 헌법 제119조 1항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자유주의와 경제원칙을 설명한 것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가 자유주의 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양가를 1번의 사회적 요소, 제한적 요소, 방가를 1번 재산권에 대한 제한. 재산권의 사회적 비속성,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공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오늘날 재산권이 절대적이지 않고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수용, 사용 또는 제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개발을 위한 토지 소유권의 제한.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범위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공급의 유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반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대기에 사회적 기속성이 강하여 그런 소유와 이용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동그라미 3번의 농지의 이용, 경자유전 원칙 등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1조 제1항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헌법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도 건전한 투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성의 재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4번 천연자원의 국유 원칙과 특허제도 현행헌법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천연자원은 원칙적으로 국유를 하되 예비적 특허제도 그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171페이지 동그라미 5번의 국유화, 공유화의 제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법률로 국유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방가로 이번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헌법 제129조 제2항은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경제 개입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나온 규제법의 예로 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상업 보전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대안,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협의 지정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방가 3번의 시장, 독점적 규제, 농업산물, 농수산물 수급균형,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 시장 기능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해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헌법적 요구이다. 우리 헌법도 시장의 지배를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독점에 대한 규제는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독과점 세력에 대한 규제는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에 충실한 국가 의무의 실현이다. 헌법 제123조 사항은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활동,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문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일반에 대해 그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 방가로 번에 균형경제, 기회균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헌법정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117페이지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소득의 분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명시하고 있다. 빈곤한 계층에게도 경제적 지위가 주어지는 균형을 갖춘 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소득의 적정한 분배를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와
경제적 약자가 경제 주체에서 처리할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과 요건의 소비자 보호,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기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 이른바 조중동 신문 광고 주출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 운동, 불매 운동을 위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24조의 취지에 반하는지 논란이 되었으나 현재는 정당한 헌법적 허용관계를 벗어난 집단적 행위, 소비자 불매 운동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하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소비자 보호운동의 보장 규정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 제124조의 경제조항 전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본다. 소비자 보호운동 규정의 위헌심사에서 의미. 현재는 소비자와의 계약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보장한 헌법 제124조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7번에 대외무역의 규제 조정.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3번에 그 외의 경제조항. 방과 1번의 국토와 자원의 국가보호. 헌법 제120조 2항의 전문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178페이지 방과 1번 농업어업의 보호.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민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어업의 육성은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날 식량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발, 지원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과 3번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지역 경제 육성.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헌법은 지역적인 균형 경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방과 4번의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헌법 제1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이 강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방과 5번의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경제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인력의 개발을 전제로 하여 보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 노력을 위해 현재 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기본법 등이 있다. 헌법 제123조, 127조 3항은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설치된 자문기구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다음 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